무루난사의 영중지도량이다. 대중들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도량에 이르게 했다. 전부 깨달음의 도량. 정말 진정으로 이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만나면은 그걸 이제 식구들하고 나누고 이웃하고 나누고 도반하고 나누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게 회향이에요. 성근이에요. 부처님은 회향이라고 한 그 한마디 가르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늦게라도 그런 뜻을 알아가지고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서 108자제어를 내가 보자마자 이거 얼른 가서 출판해가지고 복공양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벌써 15,000권 찍고 20,000권째 지금 내일 모레 곧 도착해. 영중지 도량입니다. 도량에 이르렀습니다.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최고의 장소. 그것이 곧 이제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있는 그 장소를 그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소도 도량이다. 그래서 전부 이제 사찰은 법을 전하고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부 도량, 도량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 본착 사견하야 위제 범지사호니 세존 지야심 하시고 발사설 열반 여신을 거기까지다. 아본 착사견하야 이 사리불이 못 걸린하고 내가 그 예를 많이 그 여러 번 들어서 설법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나는 본래 삿된 소견에 집착했었다. 아본 착사견 삿된 소견에 집착했었다. 그래서 위제 범지사 여러 범지의 스승이 되었다. 범지라고 하는 것은 그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을 범지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다. 제자가 250명이 됐거든요. 사리불 제자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여러 힌두교를 믿는 범지들, 그 사람들을 범지라 그래. 그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누굴 만났다고 그랬죠? 마승비구. 점자는 그 오비구 중에 처음에 출가할 때 같이 출가했던 오비구 중에 한 사람인 마승비구를 만났는데 마승비구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노란 가사를 입고 바리떼를 들고 걸어오는데 어떻게나 참 그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한지 예. 그만 그 모습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수행이 대단히 높은 분 같다. 지혜가 상당히 뛰어난 분 같다. 사리불이 워낙 청명하니까 사람의 태도와 모습 보고 벌써 아는 거죠. 그 우리도 평소에 그 사람의 그 어떤 자세, 모습, 신언서판이라 그러잖아요. 모습하고 말씨하고 그다음에 글 쓰는 거 하고 저그 동네 그 저기 저 동명도 한자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천지야. 그런데 주소 써달라 하면 한자로 척척척척 써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만 와 하는 거야. 신은 서로 판단한다 이 말이야. 신은 서로 판단해. 신은 서로 판단해. 모습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게 먼저니까. 그 다음에 대화.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그 수준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그 사람 글씨, 그 다음에 장문, 글씨와 장문까지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인격이 다 나타나는데. 그런데 마승이라고 하는 스님은 너무 품격이 뛰어나고 그까지 대화를 안 해봐도 그냥 알아버렸어, 사리불이.
사리불이 워낙 청명한 분이니까 250명의 제자를 거느린 범지의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당신 스승은 누구냐 막 그냥 숨 돌릴 사이도 없이 그냥 막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시달태자가 출가해가지고 도를 이뤘는데 그분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다. 그리고 나는 초보자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겸손하니까 더 이제 반한 거죠. 그래도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한마디만 뭐라도 한마디는 이야기할 줄 아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온갖 차별, 눈앞에 보이는 모든 차별 현상들은 전부 인연으로 생기고 또 인연으로 소멸한다. 인간이 하는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전부 인연돌이다. 인연이 뭐라고 했죠? 성공의 삼박자. 착 나와야지. 예. 백팔자재에 있잖아요. 성공의 삼박자는 인연을 알고, 인연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인연을 파악하고, 인연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삼박자다. 그래 해놨잖아요. 모르겠거든. 저 한 권 가져가서 다시 봐봐. 28번에 있는 거, 그래, 처음에 있었다. 그 내가 그거 읽다 그만, 야, 불교를 이렇게 정리할 줄 알면 이분은 성인이다. 그래서 그, 당장 오자마자 그부터 출판했잖아요. 그 책부터. 그래서, 그 인연의 이치를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런 지구가 생기고 소멸하고 하는 것도 전부 인연이다. 이 말이거든. 자연현상도 그렇고 사람 문제도 그렇고 그 자연현상과 사람 이 모든 것이 인연의 이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이 사람 범지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 바라문교 바라문교 힌두교나 바라문교나 뭐 그 비슷한데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무슨 저기 다른 우리가 종교 이웃 종교에서 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한이 있다 그 월화수목 금토일 해가지고 이스라한이 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그 이스라한 사람은 언제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겼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도 그와 비슷한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부처님 제자 마승이라는 스님이 모든 게 인연 소치다 이래버리니까 딱 그냥 마음에 와 닿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당신 스승 앞으로 가고 싶으니까 안내해 주시오. 내 제자들도 전부 데려갈 겁니다 하고 그래 250명 제자를 데리고 바로 그 길로 가 부처님 앞에 가서 귀의했잖아요. 그 얘기라 이게. 사리불에 내가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야. 아 본착 사견, 삿된 소견에 집착해가지고서 위제 범지사, 범지들, 바라문교 그 수행자들의 스승이 되었었다. 250명이나 되는, 제자는 그런 말이 250명이나 여러 범지들의 스승이 되었었다. 근데 세존 지아심 하시고, 세존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세존이 지아심 내 마음을 아시고, 발사설 열반 여신을, 그랬어요. 삿된 소견을 뽑아주고, 발자, 못 뽑듯이, 못을 뽑듯이 뽑는다 할 때 이 발자 쓰는 거예요. 발치 할 때도 이자 쓰잖아요, 발치. 이빨 뽑는다. 삿된 소견을 뽑아버리고, 삿된 소견 뽑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서, 뭐 이런저런 주변의 환경과 또 세속적인 어떤 그 상식에 따라서 바르지 못한 소견을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잘못된 소견을 많이 알고 있어. 그 어떤 그 관습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도 삿된 소견을 뽑고 열반을 설해줬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사람은 보살행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 문제, 자기 고민거리를 일단 해결하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민거리를 다 해결하는 번뇌가 사라진 경지를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은요 번뇌가 사라진 것을 유여열반 아무리 번뇌가 사라져도 어떻습니까? 먹어야죠. 입어야죠. 목욕해야죠.
온갖 춘하추동 사시절 계절 맞춰서 또 살아가야죠. 화장실 가야죠. 생활은 그대로 있는 거야. 아무리 도를 통해도 생활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유여열반 아직도 남아있다. 처리할 일이 남아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유여열반 그래요. 열반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은 무엇인가? 죽어야 끝난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죽음을 무여열반이라 그래요. 그래 이제 온전한 그 용어가 아니야 사실은 열반이란 말은. 그렇게 그 완벽한 그 불교 용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런 말이 있어. 아무튼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은 사람은 그 번뇌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 급선무니까. 그래서 이 사리불인데 번뇌가 사라지는 열반을 이야기했다. 삿된 소견을 뽑고 열반을 이야기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토로하는 것입니다. 또 쓰시겠습니다. 아본 착사견하야. 아본 내가 아본 착사견하야. 가분착 사견하여 위제 범지사 혼이 여러 범지들의 스승이 되었더니 층간소음 때문에 막 그냥 살인사건까지 나고 그런 것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소승, 소승 중에 상소승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너무 그걸 따지는 것도 소승이고 또 남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시끄럽게 하는 것도 그것도 소승이라. 다 서로가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게 배려하는 게 그게 보시거든요. 무슨 꼭 뭐 물질을 많이 준비해서 해야만 보시가 아니라 그걸 배려하는 게 그게 큰 보시라고요. 그 마음 보시는 거라. 마음 보시. 이제 범지사 혼이 세존지 아심하시고 세존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그 참, 그 마승비구는 부처님이 설하신 인연이란 말 한마디 전하고는 큰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교화하게 됐어요. 그 여러분들도 할 이야기 없거든. 인연 이야기만 많이 해요. 세존지 아심하시오. 발사설 열반 여신을 발사설 열반 여신을
열반 유신아. 다 쓰셨죠? 그 다음에는 여섯 구절을 읽습니다. 반주를 하고 한 줄 다 읽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아실 제사견하야 공법 득정하고는 이시신자위 득지어 멸도르니 이금 내 자각 비시실멸도니다. 거기까지. 아실 제사견하야. 그래서 내가 사견을 다 제했다. 삿된 소견을 다 제했다. 그 이제 바라문교에서 배우든 또는 힌두교에서 배운 모든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다 제거해서 공법 특징이라 공법에 대해서 텅 비었다. 모든 것이 공하다. 색적시공, 공적시색하는 공하다고 하는 법 그 이치에 대해서 증득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득정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과 같아요. 증명서 할 때도 그게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이자를 쓰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깨닫는다 하고 같은 뜻입니다. 깨닫는 것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공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이야. 완전히 내 것으로 했었다. 그리고는 이시심자위. 그때 마음으로 스스로 말하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말이야. 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득지어 멸도하니. 멸도의 이름을 얻었다. 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멸도라는 게 열반입니다. 열반의 이름을 얻었다. 라고 그렇게 여겼더니. 그래가지고 번뇌가 사라진 것을 가지고, 내가 열반을 얻었다. 멸도를 얻었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금 내 자각. 그런데 지금 예, 스스로 깨달았다. 무엇을? 빛이 실멸도, 실다운 멸도, 진짜 멸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진짜 멸도가 아니다. 그게 이제 궁극의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열반이 궁극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제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이제 와서 법화경설 할 때 와서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쓰시겠습니다. 아실 제 사견하니 내가 사견을 다 제하니 실제 실제 사견 사견하야 공법 특정이라 공한 것만 알면 안 되거든요. 공한 가운데 또 이렇게 온갖 작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공 요유 그렇게 표현하죠. 공법의 득정이라 깨달음을 얻었다. 득정하고는 깨달음을 얻고는 얻고는 이시심자위 그때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했다. 심자위
듭지어 멸도하니 멸도니 이금 내 자각 이제서 스스로 깨달았다. 비시실멸도니다. 이시 실멸도니다. 멸도니다. 그 다음에는 한 줄 하고 반 줄, 여섯 구절을 같이 써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득 작불 시에 구 삼십 이상 하며 천인 야차 주니 용신 등 공경하야사 시시 내 가위 영진 늘 무연이다. 그러세요. 약득 작불시에 만약에 부처를 지었을 때 성불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불하면은 이제 그 성불의 그 특징으로서 외형적으로 볼 때 이건 사실 마음의 문제지만은 그러나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또 30 이상을 갖춰야 되고 또 그다음에 천신들과 사람들과 야차 대중들의 그리고 들과 그 다음에 용과 신과 이러한 이들의 공경하여서 그렇죠. 제대로 이제 완벽한 부처가 되면은 이쯤 돼야야 시시 내 가위 이때에서 예 가위 이르되 영진 멸 무여 영원히 진멸 다 해서 소멸해서 남음이 없다. 번뇌가 다 소멸하고 일체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일체 없다. 그런 경지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경지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사리불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자기가 그동안 불교를 공부해서 이해한 것을 쭉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도 불교 공부하면서 그동안 난 뭐 우리 집 아이 그 좋은 학교 가도록 성적 잘 나오는 게 불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불교에 한 고2 때부터 절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첫 아들 고2 때부터 절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2년 3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둘째 또 입학해 대학교 또 가 이제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이 불교인 줄 알고 보낸 세월이 한 10년 됐다.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써주기는 또 그렇고. 그러다가 삼사순례도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큰 스님들 법문 있다고 해서 법문하는 데도 가고 뭐 큰 법회 있으면 큰 법회도 가고 또 어디 뭐 무슨 선원이라는 데가 있다 해가지고 또 거기 심심풀이삼아 놀러 갔더니 거기 가니까 또 딴소리 하더라. 그래서 살짝 구미가 당겨가지고 몇 번 다녔더니 아 진짜 부처님 뜻이 진짜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덮어놓고 다니자. 한 3년 꾹 참고 다녀보자. 아 3년간 다녔더니 3년도 다니기 전에 벌써 눈이 열려가지고 아 진짜 불교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이런 거 좀 쓰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행 그 숙이라 그러죠. 그런 거 신행 숙이를 해 준비해가지고 요즘은 그 출판 기술이 좀 좋습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차 한 장씩 돌려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런 거 해오면 내가 발표하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립으로는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경험담 불교에 대한 깨달음의 그 경험을 이렇게 이제 피력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쓰시겠습니다. 약덕 작불시에 만약에 부처를 지어 얻었을 때 글자대로 새기면 그래요. 이게 이제 지역이라는 게 있고 의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역하면 글자대로 축자역이라고도 하는데 글자 쫓아서 그대로 한자도 안 빠뜨리고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의역은 뜻으로 해석하는 거야. 뭉뚱그려가지고 뜻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걸 이제 의역이라 그래요. 직역, 의역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꼭 이중으로 번역해요. 직역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또 이제 뜻으로 조금 이제 자기 뜻,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이제 그 보태가지고 그 번역하고 그래 이중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약덕 작불시에 32상하니 하면 32상을 갖춘다. 사실 성불 한다고 뭐 얼굴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말하자면 뜻으로 이렇게 32상도 갖추고 이왕이면 뭐 그 밖으로 나타나는 품격이 다르겠죠. 꼭 뭐 형상이 어떻게 바뀐다기보다는 저번에 내가 어떤 보살님 법화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주 시골 촌놈인데 많이 읽어가지고 아주 부잣집 그 저기 저 만화님 같이 그 얼굴이 변해가지고 왔어요. 여러 해 만에. 그래갖고 한번 세워가지고 보인 적이 있었죠. 여러 사람들인데. 그리고 형상이 달라져요. 그 딸이 법화경을 좋아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독송하게 시켰어. 천인 야차 중. 천인 야차 중. 용신, 용과 신과
영과 신 등